여정 하나 갑시다. 여정. 가는 길에 하나 더 갑시다. 여정. 최진희의 여정. 자, 시청하고 계신 분들 신청하셔도 되고요. 이제 방댕이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이제 있어요? 신청곡이? 없어요? 왔죠? 놓아. 그냥 달린 것들이 오면 좋은데 꼭 짜진 것들이 와. 차려. 경례. 너 오랜만에 나와서 찍을 줄을 모르냐? 그게 제 기계하고 쟤네들 기계하고 틀려요. 쟤네들 기계는 비싼 거 손가락 터치만 하면 되는데 내 건 아날로그. 그래서 차지해야 돼. 한참 헷갈려. 경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막 맛있는 떡도 갖다 주시고, 아이고, 뭔 일인데요, 오늘.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세상. 그리고, 저기, 우리 아솔품바가 지금 안 보인다고 걱정들 하시는데요. 뭐, 잘랐더라면요, 환장들 할 거고. 저를, 저, 나솔이 품바를 맹들어주신, 만들어주신 지 아버지 껍닥 있잖아요. 오늘 생신이래요. 그래가지고 가서 이제 시작하면 또 바쁘잖아요. 바쁘지 않을 때 얼른 가서 딸로로 타라고 보냈어요. 잘했지요. 그래도 또 바쁘면 못 가잖아. 그래도 다행히 오늘이 생신이래요. 그래서 가족과 함께 할 때 우리 거지들은요, 그런 애경사, 좋은 날에도 못 가. 저도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친정아버지 생신인데 저는 못 가요. 근데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가족은 다 모인다 했다마는 딸년이 못 가네. 근데 우리 나솔이는 아 지금 바쁘지 않고 해서 그래도 딸로 타고 와라 해서 제가 보냈어요. 잘했지요. 그래서 오늘 가족과 함께 같이 여기서 또 마이크 대를 들고 있으면 맨 온통 신경이 거기가 집구석에 가 있을까봐 그런 일도 안 되네. 돈을 떠나서 그래서 얼른 가서 즐기고 아주 그냥 행복하고 그런 시간 보내고 와라 해서 보내서 잘했지요. 내일부터 보일 거네. 아셨죠? 그래요. 자, 노래 한 곡 돌려드리겠습니다. 보릿고개 가자. 3-3의 맨 첫 번째 보릿고개. 진성님 요즘 진짜? 아, 그렇게 고급진 분이 아니셨는데 요즘에 너무 고급지게 나와. 옆 동네 오빠였었거든요. 우리 옆 동네. 그랬는데 갑자기 반바지 입고 막 쓰레빠짝 끌고 이렇게 만나던 사이인데, 그런 오빠가 갑자기 아주 그냥 높이 있어갖고 보기도 힘드네. 그래도 작년에 무안에 왔습니다. 진성 오빠가. 차렷! 저 소주 안 마셔요. 잊고 살았던 한 번 보릿고개요.
그저께 저희가 세팅을 했어요. 네. 어저께 뭔가 하려니까 막 어설프고 서글프고 막 마음이 이상해갖고 그래도 실망이라도 때리자 그랬더니 저 새끼들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열심히 한다고 그래서 여봉이가 열심히 하니 잠시 후에 이제 우리 태백 품바가 또 우리 품바계에서 노래는 제일 잘하잖아, 그죠? 인정한 것들은 인정해야 돼. 인정할 것들은 내 사람들이 꼭 인정을 하니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주고 쌤낼 것도 없이 이렇게 해주면 되는데 누군가 짓짓 밟고 누르고 막 해야 우리나라 속이 풀린가 서로 잘날 때 이런 거 짓고 속들은 정도 그죠? 잘하는 건 잘한다고 해줘야지. 자 해서 노래 거기 보면 세월아 청춘아 이 노래를 듣고 우리 응? 그 저기 뭐야 가수 이소리 가수라고 있어요. 이소리 가수님이 있는데 그분이 전화 왔어 그제. 아우 동생 나는 왜 우리 동생이 세월아 청춘아만 부르면 이렇게 눈물이 나는지 모르겠다고 해서 한번 울리려고 보는지 모르겠지만 차렷 경례
천년지기 한 곡 더 가자. 그래도 뭐니 뭐니 해도 그냥 어차피 둘이는 만난 지가 얼마 안 됐으니까 좀 더 붙어 살아야 되고, 그냥 먹을 만큼 먹었으면 버릴 때도 됐는데 버리지도 않고 끝까지 끼고 댕기네. 이혼할 때 안 됐어 언니? 더 사귀어야 된가? 그래요? 자, 차렷 경례. 그래도 친구가 좋네 이 나이 때문에. 아스 좋다. 준다요. 여자는 착으로 보태라게요? 그러네, 이거밖에 안 되네. 내가 원래 짝쓸 싫어한디 천상 오빠가 보태라 쓰겠네. 할 수 없이 세상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뭐 맞아, 이래야 쓰기. 세상에 내가 짝쓸 싫어하는 것도 언니도 알고. 자, 그러면 혹시 듣고 잡은 노래 없을까? 우리 언니는 아까 불렀어? 다 했어? 첫 바따로? 하나 더 신청해도 괜찮은디? 그래요? 그러면 저도 군산항 한번 해볼까요? 군산항. 우리 철이 가수님 부여에 막걸리 한 잔. 막걸리 한 잔이 좋겠다. 그래야 될걸요? 막걸리 한 잔? 눌러야 될 거예요 아마. 자, 막걸리 한 잔. 아유, 저기 잡혀간 저 새끼가 내 동생이요. 그런데 어쩌면 세상에 반쪽이 날라가 버서 살이. 둥글둥글 날아. 오빠죠 그렇지요. 애기가 아니 건강은 해줬어. 그래서
건강을 해줬는데 보기에 좀 응? 저기 안개 끼고 있다가 응 맞아 그놈이 그놈이요 못 알아봤어 애가 영 근데 건강은 해줬어요 이렇게 했을 땐 그러니까 건강 때문에 저도 좀 이렇게 반쪽 날려야 되는데 먹을 거 봐봐요 저 떡이 또 제 거야 완전히 제가 떡보예요 떡보 그런데 또 저 언니가 또 고추 내 좋아한다고 또 고추 아까 맨 입으로 막 집어먹었더니 지금 고추가 얼마나 맛있는지 자 체력 경례 헤이 헤이 그렇지 다 이사 왔어요 막걸리 한 잔 따라 죽어 썰려
옛날부터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똥개 100마리 모던데. 그죠? 진돗개 100마리 모였습니다. 아이고, 정말 신기한 게요. 사람은 제가 늘 멘트로 얘기해서 죽지 않을 만큼 벌어진다고. 희한해. 통장에 돌이 떨어질만 하면 뭔가가 해서 좀 채워지고 채워지고 해서 이렇게 이어는 왔어요. 죽지 않고. 놈한테 빌리러는 안 가고. 근데 참 신기해. 그 어떻게 한 10개월 정도를 살아왔는지, 그 지출을 어떻게 했는지 진짜 신기해요. 정말. 근데 사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내시고요. 코로나 여기는 청정구역에 내가 보니까 너무 좋아. 그래서 그래도 주둥아리 막어. 검사 나오나 걸려. 주둥아리 막어. 언니 너도 주둥아리 막어. 여기 단속 나오나 걸려. 아웃돼. 옳지. 언니 너 때문에 막으라는 게 아니라 나 여기서 돈 벌어야 되니까 무조건 막어이. 주둥아리 땅 갖고 있어. 자, 제가 아까 무슨 노래 한다 그랬어요? 군산항아 그려 가자. 차렷 언니. 자, 군산항아를 이만큼 틀어놓은 언니가 여기 오셨어요. 좋다. 막 울린다. 메아리 쳐서 막 오네. 잠시 후에는 자,
이줄거의 주인공 우리 소나무 가수님 오셨어요. 그래서 소나무 가수님 또 이제 초대해서 저희가 모셔서 노래 몇 곡 들어보는 순서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유 그래도 이 잊지 않고 이렇게 눈 살아있으니까 보네 그죠? 살아있으니까 봐. 늘 그래도 보던 얼굴들 이렇게 보면 엄청 반가워요. 잊지 않고 찾아주니 얼마나 고마워. 우리 형제 자매들도 안 하네. 지크 소리도 오지도 않았지라고. 네? 뭐 할까? 노래 마지막 하고 너 한다고요? 넌 올해 마지막이라고? 너 군대 가니? 군대 가지 너? 그래. 올해 마지막이에요 여기가. 우리 태백이 분반은 군대 가요 이제. 그래서 올해 여기가 마지막이네. 자 거기 보면 자갈치 아줌마 있어요. 자갈치 아줌마 하고 이제 우리 태백이 분반님 오랜만에 또 함께 아니 공연을 못했잖아 우리가 그죠? 진짜 보고 싶은 사람 너무 많은데 그냥 그래도 한 달 넘게 여기 줄기장창 있을 거니까 오시겠지 이제 그죠? 보고 싶은 사람들 날짜가 안 맞아서 못 오시고 멀어서 못 오시고 하는 분들 그래도 한 달 동안은 시간 한 번은 나갔지 그죠? 그래서 오실 거예요. 차렷 경례. 오늘 그냥 가볍게 가볍게 오늘 첫날이니까
그래서 차 끌고 얼른 내려갔어요. 약국에 가서 선생님 내일부터 대가리를 잡아야 되는데요. 못 보냐 나갔어요. 그랬더니 뭔 대가리요? 그래서 발끝 대가리요. 그래서 약을 갖다 얼른 저먹었어요. 그랬더니 아, 목이 이제 너무 안 써가지고 녹이 슬었대요. 하도 공연 안 해서. 그래서 터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대가리 잡은 게 되네. 아, 사람 있을 때하고 없을 때 일이 틀려. 어제는 이제 실험한다고 한다고 했더니 모가지가 안 나오더니 사람 얼굴 딱 쳐다본 것 동시에 나오잖아. 그죠? 신기해. 먹고 살으라고. 그래서 자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이 찐입니다. 진짜 되게. 그래서 찐이야. 제가 한 거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태백이 분반님 우리 소나무 가수님 몇곡 하시고 그리고 우리 태백이 분반님 합시다. 그래요. 제가 찐찐찐 오늘은 짧게 해서 올려드릴게요. 그리고 우리 태백이 분반님들 또 오랜만에 또 우리 여러분에게 인사 올리고 할 거니까 제가 짧게 하고 오늘은 공연이라기보다 이제 마이크도 테스트하고 모가지도 테스트하고 카메라도 테스트하고 오랜만에 다 나왔으니까 군역군역 테스트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어저께 그저께 우리 태백이 분봐요. 저 군역 마치니 하루 종일 눈구녕 빠졌어요. 저거 연결하는데 군역을 못 찾아갖고 저 새끼도 굶은지가 오래됐나봐 못 찾더라고 불을 꺼줄걸 그랬나 꼬꼬마한테 찾는다 하더만 차렷 경리
공연이기 때문에 저희가 오늘은 짧게 짧게 인사 올리고, 자, 지금부터는 우리 군산항아, 정말 군산항아라는 노래를 철이 가수님보다 그 노래를 더 띄우신 분이에요. 정말로 그분이 띄워서 뜬 게 아니라 저분이, 손엄마 가수님이 군산항아를 아주 온 국민에게 알린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정말로. 그래서 이제 잊을 거예요로 활동을 합니다. 이 시불 뭐 코로나만 아니면 전국구 엄청 바쁠 텐데, 코로나 때문에 다 같이 쉰 그런 시간이어서 아직 잊을 거를 알릴 시간이 많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요게 뻥 뚫리면 온 국민이 알 수 있도록 여러분 많은 응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준비됐죠? 자, 우리 소나무 가수님 오실 건데요. 여러분 뜨거운 박수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 소나무 가수님을